그날 오후. 안 돼, 아빠. 힘들어. 어, 이룽. 우리 차 없으니까 마트 들렸다 갈까? 안녕하세요. 어, 걸어가면 아빠 마트 들렸다 갈 건데? 가자. 가자. 마트 들렸는데. 가자. 나도 온다, 아빠. 뭐, 아빠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어, 집에 가는데 오늘 엄마가 일하러 가서 차가 없어서 우리 걸어갈 거야. 들어봐요, 헬로, 헬로, 가봇, 가봇, 언제나 즐거워. 헬로, 헬로. 지금부터 밤까지 잘 놀아주고 버티려면 당근도 필요한 법. 종승 씨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챙긴다. 로운이에겐 별천지. 보기만 해도 신이 나는 세상이다. 어, 이러는데 그만. 안녕히 계세요, 인사. 아버지가 되기 전엔 알지 못했다. 혹한 추위를 견디며 길을 가는 아버지에게 언 땅을 뚫고 희망이 되어주는 봄의 생기가 바로 자식이란 것을. 그래서 종승 씨는 이 상황이 아무리 버거울지라도 거뜬히 짊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아들과 저녁을 뭘 먹을지 아직 메뉴를 정하지 못했다. 이런 맛있어요? 응. 보기만 해도 아빠는 배가 부르다. 쟤는 주스나 뭐 음료수를 따면 한 통을 그냥 다 먹어야 돼요. 하나도 놓은 거 붙이고. 옷 많이 벗어야 되겠어요. 하나도 놓은 거 붙이고 하나 뭐, 또 놓은 거 붙이고. 지금이야. 로운이 먹이는 거 정도야. 열심히 해서 먹이는데 둘째까지 이제 저렇게 먹으면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죠. 근데 너무 잘 먹어서 좋고 또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쁜 짓도 많이 하고. 아내는 냉동고에 얼려둔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했는데 녹이기도 귀찮고 가장 손쉬운 것으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조개, 아빠 조개 해주세요. 여기 타고 있는 짜장라면이죠. 간단하게 해먹기에 또 이만한 것도 없고. 무더운 여름날 이동할 때마다 요긴하게 쓰이던 선풍기. 뜨거운 음식을 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다. 재치 발랄한 아내의 아이디어다. 우와, 커. 꼭꼭 씹어. 아니야, 꼭 씹어, 씹어. 커요. 씹으면 돼. 꼭꼭 씹어요. 겨우 한 숟가락 떠먹이고 자리에 앉았는데 간식을 먹은 탓에 장난만 계속하는 로운이. 빙글빙글 돌려. 빙글. 아빠, 아빠는 젓가락으로 떴죠. 아빠 너는 빙글빙글 돌려. 아아 먹어 얼른. 빙글빙글. 어, 빙글빙글. 이쯤 되면 혼낼 법도 한데 종승 씨는 마냥 기다려준다. 아빠 먹을 거야. 아이를 키우며 인내심도 배웠단다. 어쩌면 어른답게. 어른을 만드는 건 아이일는지도 모른다. 멀지도 않은 우리 둘 사이.